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퇴 이후에도 주체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며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인데요. 원주의 당당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오늘의 주인공, 은빛 청춘의 설렘 가득한 무대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이곳에 첫 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분들이 계십니다. 전열어가는 분이 계세요. 이쪽 볼까요? 소리 시작. 어, 맞아요. 좀 노문장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아, 저기 실버 누리 합창단 그 단원분들이신데. 실버 누리 합창단. 네. 네네. 실버 누리 합창단은 그 실버 예술단 중에 하나예요. 실버 예술단. 네, 예. 실버 예술단은 그 오케스트라,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의 그 관악 그 협주 파트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스포츠 댄스. 네. 돌아온 청춘이라는 스포츠 댄스의 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그 합창단의 그런 세 분야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끌어내는 원주 실버예술단. 그중 합창단은 2018년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국 실버 장기자랑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수준 높은 하모니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제가 연습을 저도 뒤에서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함께 지켜봤는데 선곡할 때 뭐 어떤 기준으로 선곡을 하시는지.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연습한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어르신들이 저희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곡을 치면서 반주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부르실 때 살짝 눈물이 맺힐 정도로 좀 감동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가사가 너무 어르신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좀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아마도 지휘자님이 그런 가사에 깊은 뜻을 새기고 고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의 첫 번째 정규 연주라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연습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요? 그냥 주 2회씩 계속 연습했었는데 네네. 연습한 곡이 이렇게 한 곡하고 쌓일 때마다 좀 아깝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좀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른들한테 특별한 그런 추억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딱 이게 선생님이 들으시기에도 아, 이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기에는 아깝다. 누군가 들려줘도 충분할 네.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 뭐 선곡도 그렇고 네. 약간 어떤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노래를 고를 때도 네. 일단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되고요. 너무 높지도 않아야 되고 그 어르신들이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내 노래야 하는 게 느껴져야지 이게 와닿으시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의 가사를 보고 좀 많이 골랐어요. 합창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6년째 왕성한 활동을 해왔지만 정기 연주회는 이번이 처음, 오늘이 D-Day입니다. 기다린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 완료! 5시 조금 5분 전에 오셔서 또 안전교육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가요? 네. 자, 파이팅하고 가요! 네. 시작!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규연주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끝냈는데 아, 네. 어떻게 지금 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뭐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고 네. 여러 번 합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은 있어요. 이 베테랑의 느낌.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합창단에서?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저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한 저음하기 때문에 저랑 저음 대결 한번. 도 시 라 솔 파 리 레 주
어떻게 지금 공연을 이제 몇 시간 뒤면 무대에 서실 텐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뭐 떨리면 그럴 그런 건 없고. 야, 이 실버누리 합창단 분들은 다들 담대하셔. 오후 5시 만반의 준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드레스 입었어요? 빠져 입어야 돼. 보면 돼, 높이 조절하세요, 보니까. 이제 정기 연주회 첫 번째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뭐 무대 올라기까지 지금 시간이 뭐 한 시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단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네. 언제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나비 넥타이와 드레스로 특별해지는 날 멋진 무대 매너와 화음으로 관객들을 만날 시간이죠. 자. 다들 준비되셨죠? 만나면 좋은 친구 실버누리 합창단 파이팅!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무대가 더욱 빛나겠는데요. 우리 아내분한테 응원의 한마디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 네, 영희야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노래 잘해줘.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줘야죠. 사랑해. 어머니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주영수 언니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누리 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단원부터 올해 아흔이신 최고령의 어르신까지 관객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 모든 단원들 무대 당당히 섰습니다. 에서 나오는 하모니가 깊고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며 무대를 꽉 채웠던 첫 연주회. 야, 진짜 관객 반응도 너무 폭발적이었고 네. 저도 보는 내내 너무 멋지고 뭉클해가지고 야 진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오늘 멋지게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마쳐주신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합창단 단원분들에게 또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그동안 그 연습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열정적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 단원과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하는 즐거움에 푹 빠진 만년 청춘, 합창으로 소통하고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노년의 열정, 은빛 청춘의 그 열정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춘천을 축제의 도시로 물들인 춘천 마임축제. 극장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마임 공연부터 걷다 보는 마임까지 마임으로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의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춘천 마임축제.
이곳에서는 또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무슨 공연 보러 오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야, 공연 보러 오셨는데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오셨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많이 여기 있네. 콜렉티브 랩쇼. 그게 무슨 공연인데요? 저 잘 모르고 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죠. 먼저 배우들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Thomas and this here is David and we are from Collective Lapso Cirque. We are here in Korea to perform our show Obvio. Obvio is a show that we have been touring all over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and it's been a pleasure to get to show it to the Asian audience for the very first time. 컴컴한 무대에 등장한 두 사람. 두 사람의 공연자는 나무 판자와 의자, 밧줄 등 매우 단순한 도구를 활용해 균형을 찾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Well, for me, the meaning is just the balance between two very different people. At the beginning, you can see, you know, in the show, like at the beginning, they bothering each other a bit, and then at the end, they are one. So it's like in real life. 조용한 무대 위,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긴장되고 불길한 배경음악과 공연자들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무대를 채웠는데요. 휴,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긴 판자 끝, 의자 위에 가로놓인 나무 토마 위에 올라서서 마치 시소를 타듯 균형을 맞춥니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객석에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 오히려 공연자들이 놀란 관객을 안심시키는데요. 에? 거기서 또 일어난다고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완벽한 균형을 이룬 모습과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하는 순간의 안도감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말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런 상황극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뜻밖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 과정이 있었을지가 너무 신기했고 그걸 통해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 작업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It was great. It's different each night. In every country we perform, the reaction is different. And we enjoyed it. We enjoyed it a lot. We are happy we could have been here. And we hope to come back to Asia again soon. 춘천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길과 함께 휴식과 힐링의 장소인 석사천. 갑자기 사람들의 눈길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요. 음악에 맞춰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걷다 보는 마임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걷다가 보는 공연인 거예요? 네, 이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보는 공연인 거죠.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이고 뭔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운동을 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공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고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돈맛을, 돈맛 좋아하시나요? 돈맛. 제가 돈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슬은 몇 번째 컵 안에 있을까요? 기다리세요. 아직 있어요. 당당하게 손을 든 친구.
야, 100만 원 걸어. 본명 아닙니다. 이거 진짜요? 돈 꺼내주시겠어요? 거침없이 뛰어나가는데요. 본인의... 이거 아니야? 아빠 1번이래. 아빠 1번이래. 아빠 1번인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오, 소신 있네. 모두가 1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을 정하는 패기. 과연 결과는? 들어가. 엄마 때문에 만 원이 털렸어. 엄마 1번이라고 그랬잖아. 다 1번이라고 그랬어. 너 빼고 다 1번이라고 그랬어. 너 빼고 다 1번이라고. 너 빼고 다 1번이라고. 나와서 맞춰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가. 괜찮아요. 애가 행복했으니까 됐어요. 노아나, 노아나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지?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유쾌한 소통으로 웃음 가득한 공연장.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환하게 빛날수록 마임 공연의 열기도 더해집니다. 이야기와 소통, 공감을 중심으로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임 시티즌의 희희낙낙.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네요. 하나, 둘, 자!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마임을 느낄 수 있는 공연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마임까지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마임도 예술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마임이 찾아왔는데요. 춘천 마임축제 덕분에 춘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나무숲, 모두가 좋아하는 강릉 송정해변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워케이션하는 장소 바로 앞에서 바다가 보이다 보니 좀 그런 기분이 굉장히 환기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파도 ASMR을 틀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전 실제로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를 실감나게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상 속 바로 그곳이 나의 일터라니. 강릉이 휴식과 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경을 눈앞에 둔 직장. 일에 집중력은 올라가고 휴식 시간도 대만족이죠. 워케이션에 참가해 일의 능률을 올리는 직장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도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 바로 뒤 호텔 1층에 워케이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고 수입 자동차 업계에 다니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박 4일로 와 있고 강릉에 지금 3일 차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오후면은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서 좀 권고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나도 좀 참여해 보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도착한 날부터 엄청 청량했고 그래서 약간 이미 그때부터 좀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기분 자체는 되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저 에메랄드 물빛을 보고 누군들 반하지 않겠어요? 바다는 직장인 서진 씨의 길동무가 돼주죠. 강릉을 워케이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워케이션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보자. 좀 어떻게 보면 이주를 결정하고 창업을 이제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바다와 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릉에는 비교적
다른 도시들보다 풍부한 문화 자원이나 지역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로 많이 부상을 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제 강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모두 도시로 도시로를 외치는 세상. 그런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꿈을 실천하려고 온 직원도 있다네요. 저는 30살 강릉으로 이주한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도권에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직했습니다.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 상품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상품을 B2B 다른 기업들한테 세일링하고 영업하는 영업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보수적이었는데 현 직장은 좀 자율도가 높아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좀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만큼 자율성이 높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도권에 살 때는 다들 똑같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강릉은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사람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감, 그리고 나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삶을 선호하네요. 그렇다면 서진 씨는 워케이션이 만족스러울까요? 아침에 그래서 갑자기 커피 땡기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는 고작 지하 내려갔다 오는 게 다인데 어디 검색해서 여기 커피 마실대 이러면서 차 끌고 잠깐 갔다 오고, 근데 와서 또 커피 마시면서 일 좀 하고 잠깐 바닷가 산책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5분 10분 짬을 내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아 진짜 온전한 쉼이다, 약간 나에게 리프레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워케이션이 달라지는 건 내가 문득 멍 때렸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것, 그 정도인데 지역을 잠깐이라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된다는 점이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뭐 안반대기로 별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다 앞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워크 환경을 마련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오랜 고택에서 음악 연주회를 듣거나 그리고 뭐 요리를 하거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이다. 그래서 일을 중점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소거했던 것 같고 그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는 도시는 무척 많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앞다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강릉만이 갖는 정체성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약간 관광지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그 유명한 뭐 순두부, 초당 순두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걸 떠나서 저한테 되게 좀 고즈넉하고 이게 바다가 그러니까 소나무랑 어우러진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한테는 그 이미지가 엄청 좋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강릉이란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강릉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투어를 좀 많이 다녔고요. 너무 업무가 짜증나면 오버해서 뭐 다 벗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올해로 이제 강릉에서 거주한 지 한 5년째 넘어가는데 강릉에 앞으로 더 오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릉 인구가 20만인데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척박하지도 않고 그런 지역 축제나 행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서비스로 저희는 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강릉에 대한 이제 거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3박 4일가량의 워케이션 일정.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은 현재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
뭐 다른 지방으로 좀 원격근무 같은 게 좀 유연해질 것 같고 이게 나중에 해외로도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제 이런 데 타지에 가서 이런 원격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아마 이런 게 좀 일에 있어서 좀 환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미래의 목표로는 강릉에서 저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각오나 좀 목표 같은 경우는 뭐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워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만을 위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좀 다양한 그 타겟 고객에 맞춰서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좀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진 지역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들게 마련이겠죠. 그렇기에 지역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속깊은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동해를 품은 경주 간포로 찾아왔습니다. 자, 속깊은 여행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속깊은 여행 여행지 어디일까요? 뒤에 바다가 보이시네. 네? 우리가 바다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경주입니다. 맞아요. 경주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더불어서 그냥 바다가 아니죠. 뒤쪽에 보이는 간포항은요.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항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간포항이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는 경주보다 간포의 인구가 더 많을 만큼 이곳이 어촌마을로 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천년 역사의 경주에 바다가 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재미와 역사가 있다. 지금부터 속깊은 여행 투어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간포항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와 근대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공간들과 젊은 감각으로 세단장한 이색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간포여행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함께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송대말 등대입니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엔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잠깐 느꼈지만은요, 경주의 바다가 있다가 아니라 경주의 바다는 좋다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네. 송대말 등대라는 곳이에요. 첫 번째 픽이세요? 첫 번째 픽이죠. 저희 첫 번째 픽이고요. 송대, 소나무가 있는 언덕. 끝. 아. 여기는 예전에는 송나무 엄청 많았는데 네. 사실 간포항은 우리 포항항 그리고 구룡포항 울릉도의 도동항과 더불어서 일제강점기 때 지정항으로 지정될 만큼 네. 여기는 업 전진기지 즉 뭐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선이 많고 등대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뭐 옆에 지금 바로 보이시고 있죠. 네. 저게 뭐냐면 등대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이는 구조물은 일제강점기 때 등대의 어떤 기반부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등대가 하나 생겼고 지금은 또 이쪽을 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등대를 활용한 빛체험관이 만들어졌거든요. 등대를 활용한 빛체험관. 그렇습니다. 송대말 등대 빛체험 전시관은 등대의 불빛을 모티브로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바다 풍경과 함께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른 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공간이지만 밝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빛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이곳 이름은 빛 체험관입니다. 네. 등대가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 등등을 미디어 아트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곳의 특징인데요. 결국 미디어 아트라는 것도 빛을 이용한 예술 작품이라고 본다면 등대를 빛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아트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일맥상통한 그 빛의 공통 분모가 있는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기 때문에 교육의 장소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겠네요. 여기는 잠깐 와서 둘러만 봐더라도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뭔가 놀이공간으로서도 눈이 확 쏠리는 게 시선이 그렇죠. 벌써 재미가 있습니다. 등대가 등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빛 전시관입니다. 이야. 바다 풍경만큼 시시각각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빛체험 전시관의 미디어 아트. 간포를 찾는다면 잊지 말고 꼭 방문해야 할 여행 포인트로 픽! 송대말 등대 빛체험 전시관이었습니다. 간포항 안쪽마을로 들어오면 집집마다 해곡 그림이 활짝 피어있는 해곡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주 어촌이 형성되면서 생긴 적산가옥과 근대 건축물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의 정취가 물씬물씬 막 묻어나는 것 같죠? 정말 좋네요. 예. 요즘은 사실 골목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개발해라는 명목으로 예. 다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그냥 반듯반듯한 것만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골목으로 굽어지고 조금 둘러가고 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그런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 매력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포에서 선택한 제 픽이 바로 이 골목길을 비롯한 간포의 길이에요. 아, 이 걷다 보면 느껴지는 그렇죠. 길들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간포는 조금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라 천년, 경주 천년, 신라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간포 안에는 사실 100년이 넘은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일제시대 때 여러 적산가옥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이 길길 속속에 묻어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흔히 이제 그건 이제 근대 역사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신라 이후에도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다 켜켜 쌓여서 맞아요. 이런 어떤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때의 경주만 생각하는데 내륙 중심에서 바다의 경주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근대 역사의 경주를 이곳 골목에서 느낄 수 있네요. 이 길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서 걷다 보면은요. 실제로 수많은 적산가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옛날 일제 방식의 건물들도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경주는 신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포 골목길의 매력을 느꼈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간포의 근대 역사를 간직한 채 레트로 감성으로 재탄생한 핫플레이스. 간포 최초의 목욕탕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한 일명 목욕탕 카페가 바로 그곳입니다. 간포 지역의 유일한 목욕탕이었던 신천탕이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와, 참 독특한 곳이죠? 조금은 특별한 픽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장소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마을 뒷길을 걸었잖아요. 골목길을 걷고 와서 좀 쉬고 싶다 생각했는데 딱 정말 적당한 곳에 온 것 같아요. 물이 없지만 마치 뭔가 휴식이 되는 듯한 노래가 그냥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하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간포 지역에서 가장 최초에 있었던 목욕탕을 예. 이제 공간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잘 살린 것 같아요. 목욕탕이라고 하면 아마 그 시절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가장 큰 휴식처였겠죠. 맞아요. 지금 또한 또 다른 세대는 바뀌었지만 네. 지금 세대에 또 다른 휴식처로 태어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느껴져요. 에이, 뒤쪽 보세요. 저게 맞아요. 이게 예. 사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다 이렇게 키패드로 해가지고 예. 비밀번호 누르는 식으로 예, 돼 있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끈으로 돼가지고 기억나시죠? 저게 고무가 늘어나서 손목에 안 끼워지면 네. 아니 그냥 허벅지까지 어릴 때 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게 그대로 있네요 여기에. 맞아요. 정말 신기하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목욕을 해야 칠해진다. 예. 오늘 우리. 자 오늘 떼수건 어디 갔어? 떼수건. 자 등대 세가 오늘 아주 시원하게 광포에서 예. 그 동안의 세상에 묵은 때들을. 센스 반점 인테리어도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카페인 만큼 커피 맛도 기본이겠죠. 부표 라떼, 산내 어서 오곡 등 경주 로컬의 맛과 분위기를 살린 시그니처 메뉴들이 인기인데요. 젊은 손님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만 봐도 커피 맛을 짐작할 수 있겠죠. 뭔가 의미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즐기고 더불어서 이곳은 청년들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점점 뭔가 더 젊어진 느낌들을 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그럼 청년들이 만든 거죠. 역시 저 감각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오래된 목욕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욕탕이 목욕탕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문화 공간, 목욕탕도 이래 변할 수 있구나라는 데서 청년들의 감각이 곁들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청년이 떠나서 어떤 지역이 소멸이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어떤 이렇게 청년들의 감각에 의해서 다시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하면은 젊고 새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이 공간은 오래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공간에 젊음과 청년과 활력이 들어온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어울린다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바로 이곳의 네. 장점. 제가 네. 이곳을 택한 피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주시 간포읍으로 떠난 속 깊은 여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바다와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볼거리 풍성한 여행지 바로 간포입니다. 자, 속 깊은 여행 간포를 여행해 봤습니다. 네. 간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처음 이야기했지만 경주에는 바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린 데가 다 경주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놀라울 일이고요. 경주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그냥 어촌 마을이 아니라 어촌에서도 인문 즉 역사가 있는 어촌 마을이다. 그래서 어촌 인문 마을이다. 경주는 역시 바다에도 인문이 있다. 맞습니다. 를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자, 간포에 오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린 픽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도 픽. 다음 주에도 픽. 픽. 속속들이 살펴보는 여행지 정보, 속 깊게 만나보는 여행지의 역사 인문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속 깊은 여행, 다음 여행지를 기대해 주세요. 한적했던 마을에 한바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거 원님이 행차하던 모습을 재현하며 주민들이 하나가 됐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여 즐기는 광양 문화원님길 행차 재현 행사로 초대합니다. 광양읍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골목길. 흔한 이 골목길에서 원님 행차 재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문화 원님길 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지난해 광양에 있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시민 국립랩입니다. 오늘은 그 광양읍에 예전에 원님이 다니시던 길을 문화 원님길로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모인 팀 10팀과 함께 시민 국립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같이 그 1년 동안 이 골목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카이빙을 해왔던 상황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작년에 각자의 팀이 가진 색깔을 이 문화원님끼리랑 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 국립랩은 절반 이상이 청년 예술가로 공연 5팀, 체험 5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화원님길 행사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회의도 하고 문화예술기획 교육은 물론 타지역 견학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기다렸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공연팀은 그동안 연습한 걸 선보이고 시민들은 공연으로 하나가 됐는데요. 확실히 애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들도 공연을 보면서 예, 한국 전통의 그런 문화를 좀 알 수 있게 돼서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하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보자기 가방, 호패 키링, 보드게임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 고리 던지기가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딸이랑 게임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소원 이뤄주기 너무 즐거웠어요. 시민들이 오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그 넓은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서도 놀이가 한창이네요. 눈 먼저 시작하시고 눈 어디 쪽인가요? 네, 그 다음에 코. 네, 그 다음에 입. 마지막 눈.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꽃인데요. 참여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통뿐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의 놀이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문화 더 체험하고 싶다 정도?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재밌어서요. 행사 끝나고 항상 마루 회의하고 그 다음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연 같이 춤추고 노래 같이 하는 예정입니다. 광양 시내에서 진행된 특별한 프로젝트. 이 광양 문화 원님길은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마을에 원님이 부임하면 행차하던 길을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들이 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아이템도 개발하고 또 퀄리티 있는 공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길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길에서도 이런 귀엽고 특색 있는 테마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네, 한번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양에서 할 게 없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은 구석구석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알으셨으면 합니다. 문엽쇼 문엽쇼 2023년 문화원님께 행차 재현 행사를 맞이하여 수문창 문이 문엽쇼 화이팅! 흥겨운 풍물패와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가마로 행차했지만 오늘은 꽃마차를 타고 행차해봅니다. 원님 행차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구전돼 내려오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거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원님들은 원님을 찾아라 공모에서 선정된 시민 명예 원님들입니다. 잘 노는 것보다 큰 공부는 없다. 저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잘하고 태국어도 잘합니다. 저희 가족을 좌편 없이 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쁜파. 제가 여기 온 지 한 35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 처음 보니까 진짜 눈물이 막상 쏟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가 점차 좀 발전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게 같이 즐길 가치가 있어야 보존되니까 우리 생활 속에 좀 재미를 가미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님 행차가 끝나고 마무리 공연이 한창입니다. 광양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이 참 아름답기만 합니다. 제가 이쪽에 태어나고 살면서 원님끼리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 뜻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올해는 5번의 문화 원님길 행차 지원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각도 테마가 다르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 분들이 또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로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시민들이 하나가 된 문화 원님길.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원님이 행차한다고 하니까요. 꼭 놀러오세요.